단순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 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 질서벌로서는 가장 무거운 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및 또는 오늘 그 내드린 자료에 이런 건 안 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및은 아닙니다.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전부 다. 그 변호사법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법들에 보면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이런 경우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전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전부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전부 이하입니다. 우리 법,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에서는. 근데 형법에서는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이상. 근데 이게 전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하입니다.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자, 이 단순히 암기인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5개입니다. 글씨 밑줄 지났죠.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1번 무등록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무부관직상투 같이 시작.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한 번 더 무부관직상투 시작.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 매무수거. 유사, 이중, 양도, 예. 광이 빠졌네. 임정비, 광, 매무수거. 유사, 이중, 양도, 임, 정비, 광, 매, 무, 수, 거 같이 시작. 이 광 이게 10번이 중요하죠.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 이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졌어요. 작년에 신설됐어요. 이게 빼먹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가 두 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형벌대상이 아니죠.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양도대역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 비밀준수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고요. 표시광고를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근데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 명칭 전화번호 성명 네 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개업공개사가 네 가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점수 안 나오는 거는 전혀 이거 안 하잖아요.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다른 거 민법 또 뭐 해야 되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뭐 다른 개론 두 과목 한다고? 예? 에이 주로 해야 돼. 맞아요. 주로 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많잖아. 이거 수업 끝나고 한 시간에 이거 하고
나머지 해요. 그것만 맨날 잡고 있지 말고. 그럼 포기하고 1차만 한다고 나머지 4일 동안 공부가 안 돼요. 계속 할 것 같은데 안 돼. 막상 같이 해야 된다고. 어차피 귀중한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뭔가 부족한 듯이 이렇게 되지. 민법 완전히 다 떼놓고 한 달 동안 학계를 한 떼고 두 달 동안 지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잊어먹고 없어요. 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민법을 다 뗀단 말이고 두 달 만에 한 달 만에 민법을 대학 4년 단위도 다 못 떼는데 불가능해요. 그 시험 볼 때까지 늘 불안해요. 점수 보면 60점 이상 확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불안불안하면서 합격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60점 넘게 안정적으로 점수 안 나와. 모의고사 그 10월 달에 봐도. 왜냐면 60점 넘게 나와버리면 또 교만해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버린다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한 일주일 지나도 계속 점수는 오히려 더 내려가잖아요.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합격해요. 오히려 1, 2차 같이 하는 게 같이 하죠. 지금 솔직히 2차만 하는 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꼭 합격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1, 2차 같이 하면 편안하게 뭐 지금 같이 하시죠. 젊은 사람 중에서는 그 최고 공부 잘하는 것 같네. 서울 수원 총각은 어디 갔어 지금? 사스 메르스 때문에 어디 갔나? 그 계속 끝까지 수업 듣고 하다 보면 그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뭐 수업 듣는다고 100% 합격은 안 되지만 확률적으로 제가 강의를 줘도 뭐 한 15년 99년부터 제가 강의했는데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끝까지 수업 듣고 끝까지 학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분들이 합격하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 올해 재수하다 보면 강사들 평가는 잘하거든. 지금 재수 없어서 안 듣고 이런 뭐에서 안 듣고 뭐 평가만 그 사법고시 한 10년 하면 강사들 평가는 다 한대. 그게 강의 수준이에요. 강의할 수준인데 막상 시험만 보면 본인은 떨어진다고요. 그 평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 평가할 시간에 자기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거의 강사 수준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들어도 누구한테 들으면 불합격이고 누구한테 들으면 절대 합격한다 이렇게는 없다고요. 그냥 공부 방법 약간 강의 스타일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냥 재수없다고 욕하지 말고 그냥 아 저런 스타일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열심히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다 미워요. 특정 과목 미워해버리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미운 사람이 때리고 한 사람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 기억나지도 않고. 자 어쨌든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강구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네 가지 사무소 소재지 명칭 성명 전화번호입니다. 네 개 중에 하나라도 표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매무수거 같이 시작. 관직상투 금쟁입니다. 금쟁이. 이거는 시험에 금쟁이 자체가 그래서 한 문제 나오고요. 이 벌칙이 한 문제 나오고 행정처분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유사 이중 양도 임정비 광매무수거 같이 시작. 비광, 동광, 광 팔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통장 입금표 보자고 했는데 제출 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죠. 과태료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번이 가장 중요하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작년에 이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는데 받겠다고요. 올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둘 다 안 하면 구체적 기준 500만원.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구체적 기준 40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 자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 같이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령 교라고 했죠. 교. 구체적 기준이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짜리가 세 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확 개운해 아 확 거래 신고 개운해 공명령교 같이 시작. 지금 저도 계속 강의하는데도 저도 약간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암기하면 쉬운데 암기 안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다 확인 설명 올해 작년에 이거는 반드시 나옵니다. 작년에 업무 정지였는데 올해 받겠잖아요. 확인 설명. 근데 올해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거래 신고할 때 그는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15일 이내 주택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할 때 레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0만 원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할 때 신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고요. 그 다음에 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운 해공할 때 개는 뭐냐면은 공제 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까 협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협회 위반 행위는 오직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 업무.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거래 정보 사업자고요. 8번에 그 다음 해는 뭐냐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원 잘못하면은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 다음에 공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오늘 프린트에도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번이 명령. 명령이 두 개입니다. 10번, 11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이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시험에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 이게 요 12가지가 있는데요. 1번하고 12번하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수교육 이것도 신설됐잖아요. 연수교육 교육제도가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구체적 기준 100만 원.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 중에서 돈 안 내고 교육받는 거는 중개사고 예방교육이라고 했죠. 나머지 돈 내야 됩니다. 그럼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규정 있다 없다?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규정 없어요. 그 대신에 실무교육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한다고.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신청할 때 따로 처벌규정은 없어요. 연수교육은 며칠 전까지 교육 통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중개사보고 예방교육은 2개월, 10일 전까지. 그 다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실무교육은 통지 안 해줘요. 실무교육은 받고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돼요. 왜냐면 개업하려면 찾아봐야 돼요. 어디서 교육하는지 안 알려준다고요. 실무교육은 대상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개업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알아서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아마 대전에는 대전에 있는 각 대학 제가 알기 확실하게 아는 데는 모건대학교는 교육해요. 실무교육. 그리고 협회 협회 산다고 협회 지부. 자, 확거래 신고 개운해공명령교 시작. 한 20번씩 암기해보세요. 쉬는 시간이나 저게 집에 가기 전까지.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
200번 해야 암기 되더라고.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나이 먹으면 머리가 잘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 게 좋은 거예요. 안 잊어먹잖아요. 외우긴 힘들어. 한번 외우면 암기는 하면 잊어먹진 않아요. 머리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라고. 그 대신에 암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머리 좋은 사람은 금방 암기하고 금방 잊어먹어요. 젊은 사람 지금 회전 잘 되죠? 지금 서른 살 넘었어요? 서른 안 나? 맞네. 쥐띠예요? 아, 또 같은 띠동갑이구나. 아, 그럼 50 너이네. 나는 55인 줄 알았더만. 시집을 왜 이렇게 일찍 갔어? 50 너이신데 벌써. 확거래 신고 개운 해공 명령교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마지막 크게 시작. 자,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아까 이게 비광 팔았잖아요. 비광 동광 팔광 비광 팔았으니까 이제 반납해야 되겠죠. 광 팔았으니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시험에 이게 구체적으로 50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묵은 거부터 500, 400, 300, 200, 100, 500, 50, 30, 20 묵은 거부터 암기하자고. 어차피 암기하는 거.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명칭 표시 의무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만원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구체적 기준 50만원 이 표시광고를 위반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성명 전화번호 표기 안 하면 4가지 표기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만원 등록증 취소되어서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50만원 자격 취소되어서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아예 보증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한 경우입니다 개시 의무 위반입니다 개시해야 되는 거 등수 보호자 4가지 개시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 휴업 20만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위반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20만원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크게 시작 예, 거짓 신고 한 자입니다 거짓 신고 한 자 주택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자입니다 다만 여기 안 적었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서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 신고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5배 이하가 되죠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 5배인데 개업공개사가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3배 이하가 되라는 걸 주의하십시오 그 이유는 처벌 규정이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있고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자, 취득세 3배 이하인데 만약에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취득가액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왜냐하면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내잖아요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은 아직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니까 취득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100만원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요거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와 취득세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하되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 구체적 기준이 그러면 3천만원이라면 5분의 1을 더해준다면 얼마예요? 5분의 1이면 5, 6, 3, 600만원이죠? 맞아요? 600만원을 더해주거나 또는 600만원을 빼줄 수 있다.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더하면 3,600만원, 빼주면 2,400만원. 중에서 이 사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에 3,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 다 무효거든요.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잘 보면 이제 법을 알고 보면 재밌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법을 그 개정한 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법에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그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수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체 없이는 뺐어요. 이번에 통과된 게. 그냥 수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위헌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에 위반된, 법령에 위반된 시행령, 시행규칙 그 자체가 뭐였죠? 그 위반되거나 위반된 걸 수정하고도록 요구한 거는 절대 위헌일 수가 없겠죠. 근데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위반되는 거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거는 수정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 판단의 문제가 국회에서 한다는 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어쨌든 법률에 위반된 시행령, 시행규칙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3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3,600만 원이 돼도 이거는 3,600만 원 못 받고 3천에서 2,6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구체적 기준 2분의 1이면 이 400만 원짜리면 만약에 400만 원에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2분의 1을 200만 원을 더하거나 200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600에서 200 사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0에서 500 사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량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위반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하여야 합니다. 8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으나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병과라는 말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말인데요. 행정처분과 즉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도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죠. 근데 반가리 2번 행정처분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도 있으나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형벌과 질서벌도 징역하고 과태료 병과도 못하고요. 업무정지와 과태료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정보사업자인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면 지정취소와 500만 이하의 과태료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운데 병과 같이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나 양수대여받은 자는 동일한 행정형벌에는 해당되지만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면 X죠. 행정처분은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되지만 그 행정처분이 뭔지 행정형벌이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하고요. 행정형벌은 판사가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합니다. 행정형벌은 질서벌은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원래 질서벌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행정청에서 부과하고 이의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이 되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런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행정처분, 행정형벌 이런 용어를 조금 모르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가로 잡은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자격 취소 처분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형벌과 행정형벌 규정은 없다. 에,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그 거래정보사업자 부정하게 지정받으면 행정처분만 규정이 있다고요. 근데 부정하게 등록하면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했죠.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프린트 내드렸어요. 그 프린트 내드린 것들 한 문제만 건지면 중요한 게 거의 당락이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한두 문제 때문에 돼요. 당락이 결정되는 것. 나중에 시험 하고 나면 저한테 뭐 이 신청할 거 없습니까? 울고불고 해도 저는 냉정한 게 없습니다. 딱 해버려요 그냥. 다른 선생님들은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신청 있는지 찾아보도록 노력해봐도 한 달만 지나면 다 헛수고라는 걸 아는데 괜히 한 달 동안 위로해 주려고 뭐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없어요. 이 신청 안 돼요. 있어도 안 받아줘요. 정책적이 받아주는 거지 합격자가 워낙 안 나오면 받아줄 수 있어요. 문제 별로 잘못된 거 없어도. 근데 아무리 잘못돼도 수험생이 많이 나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 기대하지 말라고요. 미리 한 문제 더 맞추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고요. 나중에 막 울고불고 한 문제 때문에 이 신청하려고 공부 엄청나게 평소 그렇게 공부했으면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이 신청하려고 막 행정처분 행정형벌리고 전부 다 연구 다 해가지고 막 이 신청하는 거 보면 공부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돼 있어요. 그랬다가 또 내년 되면 또 떨어지고 그 이 신청하고 소송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 신청 다 해주니까 아 이 신청은 하세요. 그 저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만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수험생이 아니라도 이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다 보니까 막 강사들이 하나 이 신청 이거 하면 된다 해가지고 올리면 그거 막 복사해가지고 막 몇십만 건씩 이 신청이 올라오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서도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요즘은 그래서 수험생만 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로그인 자체가 안 돼. 수험,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로그인 자체가 안 돼요. 그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이 신청에. 그 여러분들은 본인 거 이 신청하라고. 그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신청 들어온 거 최고 많은 것만 본대요. 한두 명 들어온 거 이런 건 아예 보지도 않는데 지 틀린 건 전부 다 이 신청 다 들어와 있으니까 200문제 전부 다 이 신청 다 들어와 있대요. 본인 틀린 건 다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돼 있는 것만 본다더라고 몇 개만. 그걸 일일이 뭐 전부 자기 틀린 건 다 이 신청 올라와 있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신청이 들어온 거 위주로 검토를 한다더라고요. 왜냐면 두 문제 이상 이 신청을 받아주면 출제위원들 2년 동안 출제위원 자격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요. 그 이 신청을 심사하는 교수들이 그 출제한 교수도 한 명 들어간대요. 출제한 교수 한 명. 그 다음에 뭐 외부 전문가 교수들 주로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받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 프린트 내드리는 거 오늘 문제 내드리는 거 이거 이렇게 시험에 나오냐 물으면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다섯 개 지문 똑같은 걸 나오면 그 문제 유출된 거죠.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이걸 공부함으로써 만약 한 문제만 건질 수 있다면 큰 수확이라고요. 한 문제만. 아직도 한 140일 넘게 남았죠. 그 정도 대략 그 정도 남았는데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120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200문제 중에서 120문제 맞추면 합격이라고요. 아직 시간 엄청나게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만 좀 헷갈리는 한 개만 건지고 간다 생각해요. 많은 걸 뭐 하루 지금 뭐 하루 공부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한 번만에 끝낸다고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거기에 방가로 5번입니다. 81페이지 방가로 5번 방가로 5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만 규정되어 있는 것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한 자,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한 자, 이런 사람들은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어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양수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자, 대여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고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행정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양벌 규정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네모하시고 행정형벌 네모하시고요. 그래서 행정형벌만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행정질서벌은 양벌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는 벌금형만 과하지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고요. 절대로. 그러면 불안해서 고용할 수가 없죠. 역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억한감정 가지고 일부러 취직해가지고 징역 보내려고. 그래서 징역은 안 가고 절대 벌금형밖에 받을 수가 없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양벌규정은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민사책임이나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고 했죠. 고용자 책임이 사장 책임이 사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을 수 있다고요. 직원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러나 그 밑에 참고 표시에 보면 이 8년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이라는 말로 해야 되겠죠.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사용주인 개업공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부분 8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 원 이상을 벌금을 받아도 원래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연좌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살인범이라도 부모는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부모 자식도 아닌데 직원이 징역 갔다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벌금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벌금 받았다고 3년 동안 다른 데가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 법에 의한 벌금을 할 때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것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판례는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 이상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입니다. 부과권자인데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나 연수교육위반은 시도이사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서도 등록관청입니다. 옛날에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해서 신고관청이라고 불렀죠. 작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고관청에 했는데 지금은 등록관청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누가 부과하는지. 이거는 누가 부과해요? 징역벌금은 판사가 선고하죠. 판사가 하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하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신고관청을 지금은 무슨 관청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이 등록관청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등록관청하고 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할 때 등록관청은 서로 다르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등록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거래신고 개운해공명령, 이 확인설명위반과 관련된 거 등록관청이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신고는 등록관청, 개운해공명령교, 이건 개운해공명령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네요. 전부 다 교는 교육이니까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겠죠. 그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부 다 등록관청인데요. 자격증 반납은 시도이사에게 하니까 요건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니까 작년에는 신고관청, 올해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맨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두 번 들어갔네요. 이게 그렇게 두 번 들어간 이유가, 이게 서브노트 이렇게 적은 이유가 앞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고 뒤에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등록관청입니다.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위반 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X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2분의 1 법제 51조 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게 1항이고 이게 4항입니까? 5분의 1. 2항 3항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82페이지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등록관 청이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럼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죠. 대전시 여기가 대전시 서구예요. 그럼 만약에 서구에 사무실이 있고 유성구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 유성구청장이 동구청장한테 10일 이내 통보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둘 다 등록관청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관청이라고 불렀다고요. 올해부터는 법조문에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일이라는 거 이거 10일 자료 내드렸습니다. 10일이라는 거 10일, 7일, 3년, 5년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 문제는 한 개 지문은 반드시 출제된다. 자, 여기까지가 법령이고요. 법령이 시험에 28문제 출제됩니다. 약 70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만 보려면 법령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은 이제 지금 실무는 다른 과목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오늘 문제도 보면 다른 과목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있죠. 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나 이런 것들. 지금 헷갈리기 쉬운 걸 많이 내놨어요. 자, 83페이지 중개실무입니다.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개실무가. 중개실무는 뭐냐 하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중개실무는 중개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계약 성립 시점까지를 일반적으로 실무라고 했었어요. 근데 판사들은 또 이행 업무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계약만 성립되고 나면 끝인데 원칙적으로는 개별 판례에 의하면은 또 만약에 계약 성립되고 나서 계약금 떼먹고 간 것도 만약에 직원이 계약금 떼먹고 안 나오면 그것도 중개 업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출제된 적 없고요. 맨 밑에 밑줄 치는 거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중개 보수 영수증 교부 의무 삭제됐다 밑줄 치는 것. 그래서 중개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세식이 없다고 했죠.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법정 세식이 있습니다. 맨 밑에 그 부동산 중개의 3요소 개업 공개사 중개 의뢰인 중개 대상물 요거는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두 번. 이때까지 지금 올해가 몇 회입니까? 26회니까 26번 시험 나왔어요. 왜냐면 15회 때 시험 두 번 봤으니까. 그래서 26번 시험 봤는데 두 번 출제됐다고요. 별로 안 중요하죠. 개업공개사,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해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해마다 출제되는 게 80%가 정해져 있어요. 해마다 출제되는 부분. 그럼 나머지 20%만 나왔다 안 나왔다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자, 84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거래계약 그 표로 나와 있습니다. 중개계약을 다른 말로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은 거래계약이죠. 그럼 거래계약, 중개계약 중에서 뭘 먼저 체결해요? 중개계약을 먼저 체결하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 보면 중개계약이 없으면 계약 성사되어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요. 팔아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집 팔아놓고 중개보수 주세요 이게 되냐고요. 오늘 문제 그런 거 있죠. 중개계약 의뢰를 해야 된다고. 먼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해야 팔리고 나서 보수를 받지 팔아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 팔았으니까 중개보수 주세요 그럼 뭐 의뢰인이 뭐라 하겠어 내가 언제 팔아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뢰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된다고요. 의뢰계약이 없으면 보수를 받을 수도 없어요. 다른 중개사무소 내는 거 팔아놓고는 중개보수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계약을 중개의뢰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중개계약은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맺는 게 중개계약이고요.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이죠.
요 거래계약, 중개계약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률적 성격 성질인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 출제됐어요. 26번 시험 봐가지고요. 안 중요하죠. 민법 계약 총칙 내용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요물 요식 계약이 아닙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즉 중개계약은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적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 유언 같은 것은 요식계약이잖아요. 요식계약 엄격하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유언해야 되죠. 그냥 뭐 죽으면서 그냥 유언장 해가지고 장남에게 모두 상속을 원한다 이렇게 쓰나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상 쌍무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주니까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인데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개업공개사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다고 해서 팔아줄 의무는 없죠.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중개가 아니고 민사중개입니다. 상사중개는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 하고 상행위 이외의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인데 직업중개, 혼인중개, 부동산중개 이런 게 민사중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고 무명계약이다. 전형, 유명계약이 아니다. 전형계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형, 민법 법전에,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것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민법에 이름이 있는 것을 유명계약이라 하고 민법 법전에 이름이 없는 것을 무명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민법 법전에는 중개계약이 없잖아요. 아마 앞으로 중개계약하고 여행자 계약을 민법 전형계약으로 넣으려고 개정소위원회에서 지금 입법 예고는 돼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여행자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서 여행자 계약도 아마 전형계약에 앞으로 늘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14개인가 전형계약 14개죠. 민법에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것만 있고 중개계약은 없다. 자, 그 다음에 혼합계약이다. 혼합계약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매매가 여러가지 도급 임치 현상광고 이런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 위임계약하고 비슷하다. 위임은 무상위 원칙인데 중개는 유상위 원칙이라는데 차이가 있고요. 둘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동일합니다. 민법에 보면 위임은 선관주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명문규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계약이며 계속적 계약이다. 계약 체결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계약이고요. 일시적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은 해제하고 계속적 계약은 해지하죠. 그래서 중개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거는 해지하잖아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매매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니까 해제하죠. 해지는 장래 효력을 중지시키는 거잖아요. 보험계약은 해지입니까? 해제입니까? 보험계약은? 해지잖아요. 장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보험계약도 계속적 계약이니까. 우리 보험 들어놓은 것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이게 지금 26번 시험 봐가지고 한 번 나와서 출제됐어요. 이런 민법 계약법 총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중개계약 서면화 유형화에 따른 순기능입니다.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 맨 밑에 박스 요것도 시험에 10회 11회 두 번 나왔어요. 1999년도 2000년도에 나오고 15년 동안 출제 안 됐다고요. 중개계약을 쉽게 말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적는 게 좋다는 취지죠. 왜 좋냐면 그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 확정 기능이 있고요. 분쟁 예방 해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의 정비 근대화 기능이 있고요. 부동산 투기 예방 기능이 있고 자유적 통제 기능이 있다. 문서로 적으면 분쟁이 안 생기니까 자유적 통제 기능이 있고요. 말로 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관에서 개입하는 관주도 기능이 생기겠죠. 시험에 서면화하면 관주도 기능이 생긴다. X로 출제됐습니다. 요즘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조문에도 없고 그냥 해석상 문제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출제 잘 안 됩니다. 85페이지 중개계약의 종료 사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종료되려면 그 집이 팔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죠. 시험에 출제된 적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양가로 5번 중개계약의 유형입니다.
이때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중개계약의 유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한 7년에 한 번 정도 중개계약의 유형 별표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종류나 유형이나 같은 말이죠. 중개계약의 종류가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보통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중개. 그 다음에 공동 중개 반대는 단독 중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순가 중개. 순가 중개. 그 다음에 정가 중개, 그 다음에 정률 중개 이런 것도 딱 한 번씩 시험에 지문에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이 일반, 독점, 전속 요 세 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이면서 또한 전속 중개일 수는 없습니다. 이 공동 중개는 개업공개사의 숫자에 따라서 요것은 순가, 정가, 정률은 중개보수의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시험에 나오면 이거보다는 독점이나 전속이 좋습니다. 의뢰인이나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그 휴대폰 왜 자율 안 하고 휴대폰 요금 같은 거 이런 거 휴대폰도 그 공짜로 해주는 거 못하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좋을 것 같잖아 지금 느끼면은 해주면 공짜로 해주면 근데 못하고는 하는 이유가 결국 그러면 나중에 그 통신비라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야기 공짜로 해주고 다른 걸로 처음에는 공짜로 해주고 나중에 요금 같은 거 비싸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윤추구인데 그래서 못하고는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일반 중개계약을 하면 여러 군데 내놓으면은 오히려 경쟁을 시켜가지고 좋을 것 같지만 이 개업공개사들이 서비스를 제공 안 한다고요 사기치가지고 빨리 거래만 성사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의뢰인한테도 불리하고요 개업공개사도 중개보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든지 간에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항상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중개 개업공개사에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는 가보면 전부 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 전부 다 우리나라처럼 금매,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거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전부 데이터 다 있어요. 가격이 얼마다, 공시지가 얼마다, 그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도 무조건 누가 계약하든 간에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공개도 되겠죠. 근데 전속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독점하고 다른 점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속이 1993년도 도입돼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오히려 전속 그 매니지먼트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보다 먼저 도입됐어요. 근데 연예인들 전속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래요? 연예인들은 지금 전속 위반하면 클라라도 소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폴라리스하고 소송합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는 개업공개사들은 소송 거의 못하죠. 왜 그냥 친구한테 팔았다 이모한테 팔았다 해버리면 진짜 이모한테 팔아도 이게 보수를 팔았다면 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위약금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속을 안 합니다 지금 전속 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다고 시행을 미국처럼 독점 이렇게 하면은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제가 국토교통부에 독점을 하자 왜 안 하고 있냐 계속 건의를 하니까 하는 소리가 이 개업공개사가 상향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무능한 개업공개사에게 독점을 만약에 1년 맡겨놔가지고 팔지도 안하고 달래 내놓지도 못하고 이러면 국민들 피해본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자 그래서 전속을 맺은 경우에 오늘 문제 내드렸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던데 그 계산하는 거 전속을 맺어가지고 전속을 맺은 업자 외에 다른 개업공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거래를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죠 오늘 애들이 문제에 계산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답은 100만원 100만원 50만원이 답이죠 틀린 것 같은데 그거
이해돼요 이제는? 그 100만원 100만원 50만원이잖아요 답이 몇 번이죠 그게? 3번 이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3번 문제 오늘 내드린 3번 문제 3번? 문제가 없네 전 아 떨어졌구나 문제를 찾아도 없네 그래 3번 그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기업 공개사에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또 전속을 맺은 기업 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이 전속을 맺은 기업 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의뢰인들끼리 계약해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 3번이 답인데 2번 하셨어요? 70만원 다 못 받는다고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받아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번도 못 받죠 스스로 발견하면 오늘 내드린 3번 문제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근데 기출문제 이렇게 위에 지문이 막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으면 읽어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짜증날라고 그래 다 읽어보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갑을병정 뭐 위에 하는 거 무슨 말 했는지 다시 읽고 막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친다고요 일부러 내놓은 거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떨어지라고 다 합격시킬 수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어째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동 두 명 이상이 공동 개입되면 공동 혼자 사면 단독인데 시험에 그러면 둘 중에 뭘 해야 된다 돈 많이 벌려면 취지가 단독 중개를 위주로 해야 돼 공동 중개 위주로 해야 돼 돈 많이 벌려면 공동해야 돼 공동 단독이 아니고 이것도 와 중개 보수가 100만원이면 단독을 하면 양쪽 100씩 받아가 200이죠 이건 100밖에 못 받는데 왜 공동을 해야 되냐 근데 단독 한 건 할 걸 공동하면 세 건 네 건 한다고요 그래요 진짜로 실제 물건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제가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걸 독점을 하면은 다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그 손님이 딱 와가지고 아파트 있으면 무슨 아파트 뭐 대전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 있단 말이에요 그 아파트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물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공동중개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데서 하자고 하는데 안 하고 혼자 욕심지고 내가 혼자 하려다가 뺏기버리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죠 반이라도 받고 빨리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보면 되겠어요 지금 기업, 그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업했으면은 그 손님 전화번호 이런 거 어떻게 알아내면 돼요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려고 하면 지금 보통 우리 중개업소 친목회 회칙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는 손님만 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집에 가서 명함 같은 거 뿌리고 이게 전단지 붙이고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 친목회 회칙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내려면 전화번호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지 몰라도 어쨌든 그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고 101호 뭐 102호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관리실에서 가르쳐주겠어요 101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하면 나 지금 개업공개사인데 전화번호 좀 가르쳐주세요 지금 나 좀 해보려고 하면 가르쳐주겠어요 지금 복덕방에서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안 해줘요 현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 모르겠다고요 저는 알아냈는데 주차장에 보면 차에 거의 다 핸드폰 번호 붙어있어요 그거 보면 그 몇 동 몇 호 이런 것도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알걸요 그 스티커에 보면 알 수 있고 안 그러면 보통 핸드폰 번호 있으면 뭐 몇 동 몇 호인지 몰라도 그냥 전화해보면 돼 꼭 몰라도 보통은 그 스티커에 보면 몇 동 몇 호 나와 있어요 그 아파트 차량 주차장에 없다 하더라도 그냥 무작위로 문자 계속 문자 보내는 게 처음부터 집 내놓으세요 이런 거 문자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날씨 뭐 사스가 뭐지 메르스 메르스인가 메르 뭐의 이름이 그 메르스 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좋은 문자 보내는 게 계속 그러면 거기서 전화 온다고 어딘데 하고 짜증내요 전화 온다고 어딘데 하고 전화 올 수도 있다고요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면 뭔가 그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를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걸 해피콜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그냥 한 것처럼 계속 전화를 하다 보고 전화하고 뭐 좋은 정보 뭐 우리 아파트 단지 뭐 부동산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좋은 말 자꾸 보내다 보면은 궁금해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이다 이러면은 아 이게 열심히 하구나 하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너 내 개인정보 어떻게 알아냈는데 고발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고발한다는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어떻게 알아냈냐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럼 뭐 아니면 주차장 차 붙이는 거 보고 했습니다 해도 뭐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물으면 고발하겠다. 정보 어떻게 정보 빼냈냐 이렇게 하면 보통은 신규 아파트 같은 거 재개발 이런 거는 그 조합원 명부를 팝니다. 팔아요. 한 천만 원 받고 팔면 계속 팔고 팔고 해가 나중에 막 전화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와요. 근데 집 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기분 안 나쁘죠?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분 나빠하더라도 고발 당하더라도 그 고발해봐야 뭐 징역까지는 안 와요. 그 주차장에 있는 거 전화번호 보고 한번 전화했다고 징역까지는 않겠죠? 그중 너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돈 못 벌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한 명 왔어요. 공부 진짜 잘해. 지금 행정사 땄고 주택관리사 땄고 공인중개사 땄고 또 뭐 공부할까요 묻더라고 몇 달 전에. 그래서 이제 그만 공부하고 좀 돈이나 벌죠 하니까 아 이거 또 공부 더 하고 싶대 뭐 그러더만 이제 문 닫는다고 어제는 전화 왔더라고. 이거 내놔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모르니까 공부하려고 이러더라고요. 뭐 공부하려고 하니까 법무사인데 또 이제 못해요.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고 있고 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직원도 없고 혼자 하는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 못 번다더라고. 그래서 공동중개가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아마 해외 여행 가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는 인터넷은 세계 최고라는 걸 많이 느껴요.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이거는 뭐 미국, 유럽, 일본도 가니까 와이파이 안 되더라고. 뭐 호텔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호텔에서 안 되는 거 없죠? 다 되죠? 진짜 우리나라 최고예요. 인터넷은.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개 계약이 공동 중개입니다. 공동 중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 간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지진 나고 뭐 한데 죽으려고 가냐 하고 엄청나게 무서워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일본 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메르스인가 이런 거 있다고 무섭다고 한 명도 또 안 온다 하더라고요. 저 일본 갔다 어제 왔어요. 어제. 근데 안염에 일본에 활화산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요. 다 통제하고 그랬지. 저는 후지산 정상까지 갔다 왔어요. 어제 간 게 아니고 옛날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당장 폭발하지는 않아요. 계속 기상청에서 매일 발표하는데 어디는 어디까지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 지진 나도 죽는 사람 없잖아요. 일본에 하나도. 그러니까 별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당장 뭐 죽을 것 같으면 접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순가중개는 10억만 입금시켜주시오. 10억도 받는 거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게 순가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정가중개는 한 건 하면 50만원, 100만원 준다. 이게 정가고요. 정률은 한 건 하면 0.9% 준다, 0.5% 준다. 이게 정률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할 우려가 가장 높은 건 순가중개입니다. 그런데 순가중개 이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억 초과해서 받으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약속만 했다고 당연히 위반은 아니라고요.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라고요.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쳤다면 위반은 아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86페이지 양가로 6번 메뉴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지난주 문제 있었죠? 이 일반 중개계약서 요청을 할 수 있는 서식 법정 서식 있다.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보존 의무는 없다. 2번 문제 답 3번이잖아. 오늘 애들이 2번 문제 일반 중개계약 작성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이 법정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 말로 해도 되잖아요.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99% 거의 뭐 100% 말로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중개계약 어떻게 체결해요? 중개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가서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내 꺼내가지고 거기다 적고 예 얼마 받고 싶습니까 뭐 수리했습니까 그 칸이 다 있어. 은행 같은 데서 뭐 법무사 사무실에서 중개 있어요. 거기다 적기만 적어놔요. 적어놓고 매물 그 이제 정보망에다 올리고 보통 이렇게 해요. 그 중개계약서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다른 중개업소 다 안 그러는데 너만 왜 별나게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중개계약을 문서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는 바뀌겠죠. 지금 현재는 거의 99% 다 말로만 하고 있어요, 중개계약을. 그 법정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이 법정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7번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직접 수집, 간접 수집. 개업식 때 만난 사람한테 물건 접수받았어요. 직접 수집입니까? 간접 수집입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직접이죠. 개업식 때 온 친구의 소개를 받았으면 간접이고요. 제3자가 개입되면 간접 수집이고 직접 하면 직접 수집입니다. 그럼 동창회 참석해가지고 동창으로부터 친구 한 명 소개받았으면 간접이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합격하고 나면. 근데 합격하고 나면 하려면 안 되고 평소 습관이 중요해요. 그 SNS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라고요. 근데 보면 메르스 같은 거 이런 메르스 맞아요. 너무 가짜 막 그 가짜님 뭔지 몰라도 카톡에 한 100개 넘게 오더라고. 여기저기서 막 정부 홍수에 홍수 무서워서 그 보니까 일본 갈 때는 아무도 일본에는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한국 오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한국 들어오니까 일본서 온 사람들도 너무 그 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SNS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즉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 마이 피플은 없어지니까 밴드 이런 거 평소 활동을 많이 해요. 습관을 길러야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걸 또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동산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된다. 그게 수집 방법이잖아요. 직접 간접 수집. 그럼 밴드에다가 그 프로필 사진에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거 그 사진 올려놓으면 전화 올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87페이지 조사 확인.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조사 확인.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1번 현장 답사를 통해 현장 답사 공부 확인. 그다음에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1, 2, 3번 중에서 그렇죠. 다 중요하죠, 다.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어요. 공부만 보면 족하다. 현장 답사에 가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다 X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좋아요, 실무상은. 그래서 실무는 이런 거는 내기가 좀 애매하다고. 법조문에 없는 거 해석상 문제가 많이 나와요. 2차 과목 중에서 그래서 100점 받기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물론 한 70점 받기는 쉽지만 100점 받기는 공법이 최고 쉬워요.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은 0점 받기도 쉽고 100점 받기도 쉽죠. 안 하면 과락이고 하면 100점이라고요, 공법은. 공인중개사법은 해도 90점은 잘 안 넘어가요. 안 해도 거의 60점 이상은 나오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좋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88페이지 맨 위에 9가지입니다.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같이 시작. 앞에 법령에서 다 했어요. 한 번 더.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시작.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입니다. 거래 예정가격. 오늘 문제 있었나요? 거래 예정 가격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는데 오늘 문제 기억나요? 푸른 거. 근데 거래 가격은 설명도 안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안 하죠? 맞아요.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예요, 시세. 거래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이고 이게 사실은 입법의 불비예요. 확인 설명서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 설명서에 거래 예정 가격 적는 날에는 실제 거래 가격 적어. 실무상은. 근데 실제 거래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다르다고요.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라고, 시세. 근데 실제 시세가 1억 1000인데 깎아달라 해가지고 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 예정 가격 확인 설명서에 1억 1000 이렇게 적어 놓기는 어렵죠? 그러면 1억 1000만짜리 왜 이렇게 팔았냐 이렇게 나온다고 또 매도인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제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다고 돼 있어요.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하고 거래 예정 가격을 적는 거지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거나 설명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걸 설명은 할 수 없죠. 왜? 설명은 미리 하는 거잖아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거잖아요. 미리 실제 거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내드린 문제 5, 6월에 진짜 좋은 문제 다 내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 취지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문제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시작. 예,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아홉 가지고요. 그러면 그 양가로 2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